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인터페이스. 네. 아, 그 두 번째 시간 활용편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줌 UAC2를 미리 좀 살펴봤는데, 요게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다 말씀드렸던 게 30만원대 중반이란 말이죠. 35만원에 지금 뭐 컨버터가 120, 118 뭐 이렇게 나오는 꽤나 높은 맞아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딱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해상도나 이런 것들까지 잘 살아 있다면은 엔트리급으로 정말 추천할 만한 모델이 또 될 수가 맞아요. 있겠고요. 근데 들어봤는데 뭐 그냥 토닝이야 뭐 그냥 그렇다 이러면은 그냥 그럼 이제 애매해지는 거고,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뭐랄까 그렇게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쵸.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시험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또 이 시국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라는 네. 의미에서 아프지 말자. 그렇습니다. 네, 양화대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프지 말자. 네, 저희가 이거 양화대교 왜 있냐면 오늘 아프지 거 하다가 아까 아프지 사이트가 너무 안 열려가지고 아프지 말고 이건 보냈다가 이건 보냈다가 결국엔 양화대교까지 왔네요. 시연고. 네. 자, 오늘 그럼 바로 양화대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템포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뭐 원종 씨가 편하게 네. 치시면 알아서 8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기타 먼저 가나요? 드럼부터 찍죠? 네. 간단하게 그냥 뭐. 네. 한 할게요. 해볼게요. 네. 똥똥똥똥 우리 집에 나 혼자 있었지 아버지는 백신하면 어디냐고 물어보면 늘 양화대교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버지 말고 아버님 말고 마무리 한 번 더 가실 건가요? 아프지 말고 말고 그렇죠. 이게 셔플이네요? 그 그래요? 예? 셔플로 잘 퀀타이즈 해주세요. 과연 어그러지지 않고 퀀타이즈가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8비트 스윙 퀀타이즈 스윙감을 올려주면 16비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6으로 할게요. 그렇죠. 근데 뭐 형이 로직으로 칠 때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QBS를 치면 엉망진창 나올 때 많죠. 아, 뭐 물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퀀타이즈 기능 확실히 로직이 좀 편해요. 좀 이게 좀 세분화 잘 돼서 지금도 보면 그냥 알아서 다 붙여주잖아요. 네. 뭐 딱히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베이스 먼저 할게요. 아, 피아노 먼저 할까요 그냥? 아, 그럴까요? 이거는 EP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한 바퀴 더구나. 네, 뒤로 칠게요. 네. 뒤로 치시면 돼요. 네. 몇 박자 한 마디예요? 네. 네. 굉장히 잘했어요. 네. 이거는 EP 특성상 퀀타이저 없이 네, 바로 그럼요. 베이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반 같은 경우는 너무 퀀타이저 버리시면 그 맛이 안 살아요. 네. 건반은 최대한 안 하는 걸로 맞습니다.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또 건반이 좀 이렇게 살짝 또 그렇게 해서 그루브가 있어야 네, 이게 맞아요. 정체성이 생기죠. 베이스 가볼게요. 형 초코도 뭘로 치셨어요?
응? 쳤거든? 응. 에이, 아, 나 지금 D마이너로 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를. 그러니까. 아, 다시 해야 되겠네. 뭐 하려 다시 해요? 아, 그 저거 잡아 가지고 옮기면 되죠. 내려줘. 네, 내려 주세요. 그러니까 몇 개 우리 G 키로 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내려 주세요. 다섯 개. 나만 귀찮을 뿐. 꺼진 짓 하다. 내가 지금 처음 거를 다 A를 쳤는데. 그러니까. 어. 나쁜 사람. 미안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C키로 치고 있었네. 어쩐지 별일 없이 잘 가더라. 자,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그 저기 뭐야 검은 것만 눌러야 되는데, 그죠? 형이랑 저랑 다 둘 다 상대음감이라서 그래요. 네. 걔 도수만 알면 되거든 우리. 응? 어? 그런 거 없다. 그랬는데 아니었어. 시키였어. 이런 거죠. 올게요. 정말 베이시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피아노 제일 마지막에 한 마디만 찍을게요. 찍으실래요? 네. 이게 너무 아까 낮게 쳐놔가지고 바꿔놓으니까 못 듣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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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걸로. 네. 뭐 저는 베이시스가 아니니까요. 뭐 일단 거의 들숨 날숨 같은 말 아니야? 네. 저는 베이시스트가 아니니까요. 계속하죠 저 얘기. 뭐 사실 순간 좀 다시 칠까 했는데 네. 아이, 다시 쳐서 어. 무슨 의미가 그래. 있냐. 무슨 의미가. 사실 우리 지금 이거 들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세 개는 아무 상관없고 얘랑 목소리 맞아요. 들어보는 게 주목적인데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볼게요. 마지막에서 A 마이너로 끝냈습니다. 2도로 다시 돌아갔죠. 네. 마지막만. 네? 네. 이렇게만 하고 바로 네. 바로 보컬 하죠 뭐. 그죠. 자, 이게 또 자이언티 보컬이 누구나 흉내내 보고 짚어 하지만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렇죠. 우리 집엔 나호노 있었지. 아, 이 뭐야 못하겠다.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우리 집엔 나호로 있었지 아버지. 나 못하겠다. 아, 오오 갈게요. 우리 집엔 나호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물어보면 늘 양화대교.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자꾸 아프지 말고로 하게 되네 이거. 아, 예.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다 받아봤습니다. 뭐 개인이 뭐 그렇게 썩 크게 누르진 않았는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물어보면 늘 양화대교.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자꾸 아프지 말고로 하게. 이런 느낌이죠. 농부 후원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런 자, 느낌이네요. 네, 드라이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끌게요. 네, 이제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물어보면 늘 양화대교.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농부와는 바리스타입니다. 농부 후원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원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 제 생각에는 이거 저만지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많이 드라이하게 들리는 네, 맞아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연히 드라이 소스니까 그렇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약간 사운드 자체가 그러니까 해상도가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그 공간 자체가 좀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해상도는 그러니까 해상도라기보다 EQ 영역대는 괜찮거든요. EQ 영역대는 하이 쪽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괜찮은 울림이 전해지는데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네요. 물론 35만원대의 가격대를 생각해봤을 때 엔트리급에서는 아주 괜찮은 그런 EQ대역과 네.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같이 조금 어느정도 지금 밸런스 잡혀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뭐 프로세싱 된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물어보면 늘 양화대교.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Yeah. 네, 전반적으로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까 그 다이나믹 레인지 118, 120 들었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의 뭐 엄청난 뭐 그런 컨버터의 느낌이 온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35만 원대에 충분히 괜찮다. 시장에서 다른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밀리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익숙하진 않지만 줌의 인터페이스라는 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라 생각이 듭니다. 왼쪽 네. 생각 어떠신가요? 네, 저도 되게 그 이 모델이 주는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제가 뭐 되게 타이트하고 아 제가 좁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진짜 좁아서가 아니라 굳이 표현을 한다면 약간 그런 느낌 미드 영역대가 좀 있고 근데 이게 요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 맞아요. 있고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박시하게 좀 비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쿠스틱 네. 음악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요즘 맞아요. 비트하고 이렇게 랩하고 막 빡빡하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게 강점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느 정도 이제 공간감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그런 이런 빡빡한 소스감이 굉장히 힘을 줘야 할 때는 잘 어울릴 수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자, 그게 줌의 UAC2에 저희가 이제 뭐 매번 214로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뭐 어떤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또 다른 것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UAC만의 그런 사운드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35만원에 새로운
약간 엔트리 바로 위에 급 인터페이스 UAC2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전혀 인터페이스가 없을 것 같은 회사의 숨겨진 명기들 또 속속들이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빡빡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